찬란한 파도와 바람에 맞으며 라디오 부스에서 열리는 라디오 버스킹 청량감 100% 청춘 밴드 틱펑스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와우. 와, 저 틱펑스 친구들 너무 오랜만에 봐요. 아, 저 정말 예전에 라디오 진행하고 정말 7, 8년 만에 제가 만나는 것 같은데. 자, 어서 와서 앉으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아, 많이 오셨네요. 딕펑스 보려고 진짜 많이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태현 씨, 현우 씨, 재흥 씨, 가람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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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각자 오랜만에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딕펑스에서 노래하는 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네, 저는 피아노 치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베이스 치는 김재흥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럼 치는 박가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가람이 박수 못 받을 뻔했어. 타이밍 못 맞춰서. 아, 네네. 죄송합니다. 네, 타이밍을 잘 맞춰 들어와야 돼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맞아요. 아니, 이게 얼마 만이에요. 저 진짜 정말 정말 오랜만에 봐요. 진짜 한 7년 더 됐어요. 8년 된 것 같은데. 아, 8, 9년. 그 사이에 저희가 군대도 못 다녀오고. 아, 그랬어요. 네. 시간이 네. 너무 빠르네요, 진짜. 네. 많은 것이 바뀌었죠. 그때도 제가 라디오 진행할 때 정말 제 라디오에 자주 나와줬고,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딕펑스였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봤는데, 아니 근데 제가 아까 사실은 리허설 때 이제 와서 처음 스튜디오 밖에서 이제 봤는데, 아, 예전에 약간 무슨 소년 밴드의 이미지였다면 지금은 약간 남자 밴드의 느낌? 약간 청년으로 돌아온. 네, 시간도 많이 흘렀고요. 네. 그 사이에 많은 일들도 있었고. 이 시간이라는 게 사람을 많이 변하게 한다는 것을 더 멋있어졌어요. 많이 느끼고. 중요한 거.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멋있어진 거지? 그건 잘 뭐 먹었어, 니네들? 뭐 일단 얼굴에 손 좀 대고 그래야지. 손을 댔어요? 네. 아,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 뭐 청춘 밴드라고 소개를 했는데 워낙 꽤 오래됐으니까 이 노래 비바 청춘이 이 노래를 저도 진짜 좋아하는데. 아, 감사합니다. 이 노래가 워낙에 유명해서 틱펑스 하면 청춘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그냥 자연스럽게. 뭐 꽃보다알배 배경 음악으로 나오기도 했고. 네. 청춘 밴드라는 수식어 어때요? 너무 좋죠. 감사하죠. 저, 네. 네, 저는 뭐 불로장생 밴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원히 늦지 않고. 자, 이 노래 덕분에 저희가 지금까지 그래도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맞아요. 들 정도로. 아니 근데 우리한테 너무 고마운 곡이죠. 불로장생 밴드라고 생각한다는 것도 너무 맞는 게 뭐 청춘 뭐 몇부터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점점 나이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쭉 계속 할 수 있겠네 청춘 밴드. 아, 저희도 네. 그거 하나 보고 있습니다. 네, 비바 비바 청춘 노래 덕분에 수입도 좀 늘지 않았어요? 일단 뭐 수명이 늘었죠. 네, 저희 지금까지 이제 건재하게 할 수 아, 있고. 그렇죠. 네. 수명은 수입과 직결되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청춘과 관련된 행사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좀 그런 시즌들도 있고. 있었고 계속 네, 그렇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청춘 뭐 해야 되는지 잠깐만 딕펑스 비바 청춘 한번 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불러주시고 해가지고. 아, 이거 이름도 네, 잘 지었네. 제목도 제목을 잘 지어야 돼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제 노래 중에 잘 몰랐었다라는 노래 있거든요. 아, 네. 모르잖아. 제목을 잘 지어야 돼. 제목 따라가는. 네. 네. 계절이랑 뭔가 날씨 이런 것도 좀 잘 넣어서. 그러네요. 네, 네. 아, 역시 잘 지었어. 네. 다들 동갑내기 친구라는 거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다들 동갑내기예요. 아, 네, 맞아요. 네. 87년생. 그렇습니다. 토끼띠. 네. 예. 맞습니다. 용띠가 있습니다. 사실 맨 네. 오른쪽에 계신 분이 88이 88이신데 있는데 아~ 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조금 약간 머쓱해하는 네. 그게 좀 있긴 있는데 아, 그놈의 빠른 네. 그러니까요. 아, 실제로 뭐 저희 넷이 아는 분 중에 네. 얘네한테 오빠라고 저한테 야라고 하는 분 계세요. 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것 때문에 이제 족보가 많이 꼬인다고 그쵸, 하는데 맞아요. 저는 뭐 네. 요즘에는 그 얄짤 없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맞아요. 네. 옛날에는 없죠, 이제 빠른 좀 쳐주고 했는데 지금 나 그런 거 안 하는데 갑자기 정색하면서 맞아요. 이렇게 막 말썽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맞아요. 얄짤 네. 네. 오랜만이다 그 단어 자체.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없어졌죠. 근데 저도 맞아요. 사실은 빠른 생일이라 아람 씨의 그 고충을 제가 이해해요. 네네. 제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별로 그런 거 상관 안 하는 타입이라 네네, 제가 저... 많이 흐려놨어요. 뭐 다른 얘기로 넘어갑시다. 네. 그럼 네 분 언제부터 함께하기 시작한 거죠? 저희가 처음 한 거는 이제 2007년부터 오랜만에 이 얘기 해보죠. 이런 얘기도 네. 2007년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 지금 뭐 횟수로는 거의 몇 년 된 거야? 15년 정도 장수하고 있다 진짜. 오래됐더라고요. 멤버 네. 교체 없이 그때 그래. 뭐 자녀가 있었다면은 이제 중학교 3학년 아 그렇게 되네. 그렇죠. 네. 아니 장수의 비결이 뭔 것 같아요? 일단 뭐 한 명이 큰 욕심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아, 네. 야 진짜로? 약간, 네. 눈빛들이 약간 나는 아닌데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점점 바뀌어가고 있긴 해.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네, 그렇게 자신의 욕망을 내세우거나, 아 내가 이걸 꼭 해야겠다 막. 그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좀 싸움도 좀 적지 않았나. 반대로 얘기하면 배려가 많은 거예요 서로.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뭐 서로 사생활 존중도 되게 잘 해주고. 사생활 존중. 네. 그러니까 오랜만에 봤어요. 그래서. 다들 잘 지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저희. 네,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저도 이제 브라운 아이즈 소울을 하고 있지만 이게 밴드나 그룹이나 이렇게 여러 있는 팀은 너무 자주 보는 것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 맞아요. 네. 음악 할 때 이렇게 딱 뭉쳤다가 각자 사생활은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뭉치고 그런 게 또 하나의 비결이기도 해요. 네. 근데 장수하는 팀들은 거의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딱 보면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니?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단톡방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네, 그렇죠. 네. 네. 거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대화로 하고 있습니다. 네, 길게 안 쓰고 그렇죠. 용건만 딱 자 오늘 또 우리게 딕펑스가 저도 오랜만에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었고 또 이게 라디오 버스킹 아닙니까? 네네. 라이브를 또 준비해 주셨을 텐데 네네. 어떤 노래를 또 준비했는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두 곡을 준비했고요. 네. 팝 하나랑 그다음에 가요 하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팝송은 이제 제목을 말할까요? 네. 빌리 조엘의 비엔나라는 노래고요. 아 비엔나. 네. 그리고 옛날 생각난다. 네. 그리고 이제 김민우 선배님의 사랑일 뿐이야. 아 사랑일 뿐이야. 네. 와 이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이 노래도. 준비했습니다. 아니 비엔나 옛날 생각난다 그러면 좀 왜요 언제 형. 비엔나가 어떤 의미가 있으신 거죠? 저희가 방송을 좀 오랜만에 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좀 이렇게 좀 받아주고 그래야지. 아 옛날에 뭐 비엔나 갔던 거 뭐 이런 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비엔나. 아 어땠어요? 네 비엔나가 어떤 네. 어떤 오스트리아에 있는 거 아닌가요? 네네 비엔나가? 맞아요. 네. 근데 안 가봤어요. 그럼 어떤 얘기 하시려고? 아니, 소세지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나 넘어갑시다. 아 진짜 안 가봤어요. 자, 딕펑스 그러면 오늘 저는 사실 이 공개월이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기서 정말 뭐 소극장만한 크기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다 연주하는 밴드니까 이거 오늘 또 어떤 느낌으로 할지 또 궁금했는데 전부가 다 이렇게 포지션으로 다 소화를 해주시는 거죠? 아 그럼 맞습니다. 자, 그러면 네. 바로 무대로 이동해 주십시오. 사실은 뭐 제가 무대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그랬는데 한 이 공개홀이 한 3,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 무대로 이동하는 동안 시간이 꽤 걸려요. 네. 뭐 이동 잘하고 있는 거죠? 아 네네네. 딕펑스가 항상 이런 거 되게 잘해줘. 잘 맞춰줘. 김지현 씨가 오늘 콘서트 분위기 가나요 하셨는데 완전 이건 완전한 콘서트죠. 7017님도 딕펑스 덕분에 처음 LP를 구매했었어요. 저 와 턴테이블이 없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지만 너무 소중한 제 보물입니다. 근데 요즘은 진짜 턴테이블이 없어도 이렇게 기념으로 스페셜하게 특별하게 또 LP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죠? 박옥산 씨는 방청객 부럽다고. 참. 자, 준비됐으면 우리 한번 박수로 첫 곡을 청해 들어볼까요? 빌리 조엘입니다. 비엔나.
smart. Tell me why you're still so afraid. Where's the fire? What's the hurry about? You better cool it up before you put it out. You got so much to do and only so many hours in the day. When you realize Vienna waits for you. Slow down, you'll do fine. You can't be everything you wanna be before your time. Although it's so romantic on the borderline tonight, tonight. Too bad, but if you like, you leave, you're so ahead of yourself that you forgot you're in need. Though you can see when you're wrong, you know you can always sing when you're right. You're right. You got your passion, you got your pride, but don't you want him only fools so satisfied. Dream up, but don't imagine that all come true. Ooh, when we realize Vienna waits you.연주와 노래로 들은 빌리 조엘의 비엔나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옛날 생각 난다니까요. 또 이어서 가볼까요? 네. 네. 준비 다음 곡을 준비해 주시고요. 5490님이 와인바에 온 것 같네요. 딕펑스 완전 오랜만이에요 하셨고, 전영희 씨가 와 목소리 보소 소름. 이상우 씨는 딕펑스 인기와 수입은 평행선으로 쭉.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곡 한번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찍고 계신, 촬영하고 계시느라고 박수 소리가 좀 적어요. 네. 언젠가 너의 집 앞을
왜든 바라보며 길었던 나의 외로움의 끝을 비로소 느꼈던 거야. 그대를 만나기 위해 많은 이별을 했는지 몰라. 그대는 나게 온몸으로 부딪혀 느끼는 사랑일 뿐이야. 어떻게 생각하냐고 너는 내게 묻지마. 대답하기는 힘들어 너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면 너는 어떤 표정 지을까. 왜든 바라보며 길었던 나의 외로움의 끝을 비로소 느꼈던 거야. 빅펑스의 연주와 노래였습니다. 김민우의 사랑일 뿐이야. 와, 너무 멋집니다. 아, 이게 저는 빅펑스의 노래를 들으면 아까 우리가 뭐 되게 청량함이라는 이런 그 수식을 썼는데 그 검정 탄산수가 떠오르기도 해요. 예. 네. 검정 광고, 탄산수요? 검정 오케이, 브랜드를 얘기할 수 없어. 광고를 찍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런 약간 아주 태연 씨 목소리는 진짜 굉장히 진짜 청량 음료 같은 느낌인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자, 딕펑스 노래하는 동안 첫 번째 행운의 당첨자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두둥. 네, 석인숙 씨가 내 마음도 언제나 청춘. 근데 치킨 받으신 분은 나라를 구하신 듯해요 하셨는데. 어허. 인숙 씨가 구하셨어요. 네. 자, 어떠셨어요? 얼마 만에 지금 라이브 또 하신 거죠? 아니, 이 공간에서 라이브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랜만이죠. 네, 왜냐면 이제 계속 방송에 SBS 공개홀에서 안 계셨기 때문에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 이렇게 가깝다 보니까 아, 좀 떨리네요. 노래하는데 좀 떨렸어요. 다들 뭐 핸드폰으로 찍고 저 오랜만에 그 DSLR 대포 렌즈를 봤어요. 아, 정말 오랜만에 이 방청석에서도 제가 오랜만에 봤거든요. 아, 진짜요? 아, 노래하면서 손이 조금씩 막 떨리는데 이거 앞에서 보면 다 보일 텐데 하면서 최대한 아닌 척하려고 막 이렇게 했네요. 막. 예. 아, 근데 너무 멋졌습니다. 자, 오늘 딕펑스가 LP 카페라고 해서 LP를 또 직접 들고 오셨어요. 아, 네. 소개 한번 직접 해주세요. 어떤 LP죠? 시카고에. 네.
헤드 잠시만요. 여기 아, 여기 한글로 써 있어요. 아, 여기 한글로 써 있어요. I'm sorry. 네. 아, 저 영어 찾고 네. 있는데 한글만 나와 있어 가지고. 야, 그거 네 거잖아. Head to say I'm sorry라는 네. 네. 네, 곡의 그 앨범을 가져왔고.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네. 이 노래를 듣고 4부에서 딕펑스와 한번 계속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죠. 자, 딕펑스가 가져온 LP입니다. 자, 시카고의 Hard to say I'm sorry. 정엽의 LP카페. 정엽의 LP카페 라디오 버스킹 오늘 딕펑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아, 울렁쳐졌네요. 아, 박수를 칠까 말까 고민하시는데 그럴 때 그냥 치시면 됩니다. 소리 지르셔도 돼요. 네. 김수민 씨가 목소리 너무 좋다. 저도 노래 잘하고 목소리 좋은 신랑이랑 살아보고 싶어요. 현실은 에휴 하셨는데. 아, 다른 게 좋으시겠죠. 네. 옆에 신랑분 안 계신 거죠? 네. 9529님께서 날씨도 덥고 업무도 써요. 하루 종일 짜증났는데 라이브 기가 막힌다고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럴 때 뭔가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죠. 자, 딕펑스 분들은 동갑이라서 뭐 오히려 더 좋은 것도 있고 또 음악 적 취향은 사실 음악은 또 굉장히 개인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취향이 사실 좀 다를 텐데 음악 할 때 의견 조율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요즘엔 현우한테 좀 많이 맡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 현우한테. 왜냐면 각자 하고 싶은 거를 자꾸 하려다 보니까 약간 중구난방 되는 느낌이 있어서. 아, 맞아요. 네, 팀 음악은 좀 현우가 임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많이 고생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이 또 그런 면에 있어서 리드하는 게 또 중요하기도 해요. 네. 현우 씨 어때요? 어깨가 많이 무겁죠 일단은. 그래서 나는 뭐 이제 멤버들이랑 처음에 음악을 시작을 했을 때는 롤모델이 뚜렷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거기에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뭔가 음악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좀 이제 이 각자가 예,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아티스트를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계속 바뀌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든 뭐 밴드라든지 음악을 오래 하신 분들이면은 이런 것들을 항상 이런 상황들이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많이 보니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욕심이 많다 보니까 요즘 제가 수다쟁이가 좀 돼가고 있습니다. 멤버들 앞에서. 아, 근데 그런 역할이 꼭 필요해요, 진짜로. 아, 고맙다. 아니 그러면 각 각자 멤버들이 뭐 맡고 있는 조금 전에 음악적인 어떤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갈 때 아, 네. 리드하는 게 현우 씨면 뭐 나머지 재영 씨나 가람 씨나 태현 씨가 맡고 있는 건 뭔지 궁금하네요. 각자 맡고 있는 것들. 저는 방금 이 질문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진짜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어때요? 네, 근데 제가 요새 좀 생각이 나머지 멤버들이 얘기해줘요. 네, 맞아요. 요새 좀 생각이 드는 건데 태현 씨가 좀 바뀐 게 요새 멤버들 좀 생각해주더라고요. 아, 제가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아. 이제 뭐 재행 씨가 뭐 만약에 매일 뭐 술 마신다 이러면 아. 뭐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잔소리 좀 해주고 좀 이렇게 걱정을 좀 해주는 그런 그런 건 좀 생긴 것 같아요. 바뀌었어요. 아, 맞아. 예전에 완전 소년이었을 때는 사실 뭐 조금 더 자유로워도 괜찮았는데 그렇죠. 이제는 조금 관리를 해야 된다. 우리도 관리하자 약간 이런 관리하자. 그리고 태현이가 되게 요즘에는 더 옛날에는 태현이가 뭘 하면 저희가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되게 좀 애지중지 오빠 이런 느낌이 있었었거든요. 어른스러워졌네 그러면.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본인이 뭐 작업이나 이런 것도 본인이 공부하고 연습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부쩍 늘었어요. 이야, 이게 뭐 감사합니다. 사실은 장수하는 비결들은 점점 이런 면면들이 있어서 장수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재흥 씨는 뭘 맡고 있어요? 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는 게 더 많죠. 하는 게 많아서 최근에는 쌍꺼풀 수술도 했고요. 아, 이걸 그걸 이렇게 얘기한다고? 난 근데 아마 되게 불편했을 거예요. 지금 처음 공개거든요, 사실. 진짜 며칠 전에 했어요. 아니 이게 사실 스케줄이라는 게 저도 이제 완벽하게 준비가 되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뭐 아직 붓기는 좀 덜 빠졌는데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아니, 근데 사실 제가 사실 재영 씨 만나자마자
사실 알았어요. 저는 이게 눈썰미가 좋아서. 근데 이거를 지영이한테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그냥 뭐 그냥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걸 그렇죠. 굳이 얘기할 필요 없겠다 그래서 그냥 있었는데 본인이 여기서 이렇게. 네, 사실 저도 이제 선글라스를 끼는 것이 맞나. 지금 이제 멍이 아직 다 안 빠져가지고 다소 이제 제가 섀도우를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잘했다. 네, 그래도 이제 근데 이유가 있어요. 잘 어울려. 그 재영 씨가 저는 이뻐지기 위해서 한 줄 알았는데 눈이 안 떠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 좀 많이 불편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불편한 네, 것 때문에. 네, 상담 받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수술을 마치고 나왔는데 와 내가 평생을 36년을 눈을 안 뜨고 살았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아 맞아 맞아. 맞아. 네. 평생이 밝아졌대요. 네. 아, 근데 어떤 가끔은 좀 부자연스럽고 조금 아직 이제 심지어 덜 빠졌는데도. 그렇죠 그렇죠. 잘 어울려요. 진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약간 안경테랑 옷도 조금 약간 뭔가 많은 거를 좀 그런 노력을 한 거구나. 네, 유독 레터링이 많더라고. 예. 네, 네, 네. 그래서 약간 좀 어우 보지 마요 저. 이상해. 근데 그거 알아요. 저도 제가 거울 볼 때 부담스러워요. 아, 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재영이 산만해졌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약간 시선의 분산을 목적이었구나. 아, 가람 씨 뭐 할 얘기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저는 그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그 굉장히 만족합니다. 아, 좀 더 보기 더 네. 좋아졌구나. 아니 저는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려서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잘 어울려요. 그래, 엄청 눈 하나만 이렇게 돼도 되게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오늘 부쩍 말이 없었어요. 그러고 이유가 있었구나. 계속 앞에 이제 관객분들이 계시니까 네. 불편했던 거예요. 마음이 아이고 얘기는 하긴 해야 되는데 자꾸 바닥 보고 있더라고. 언제 얘기하지 하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말면서 혼자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재흥이의 쌍꺼풀 수술일지. 네, 아유 좋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 근데 진짜 잘 돼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 병원에서 네네. 홍보 모델로 욕심을 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도록 제가 관리를 잘 해가지고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참 의외의 또 면에서 지금 의외 이야기에서 또 터졌는데 가람 씨는 뭐 맡고 있어요? 아 깜빡 잊고 있었네. 아 저희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뭐 한 거 없어? 가람 씨는 저기 리액션을 진짜 잘해요. 리액션. 그게 아니 진짜... 사실 저는 솔직히 오늘 오히려 예전 한 거의 한 10년 전에 만났을 땐 가람 씨가 가장 에너제틱했는데 아 네네. 오늘 약간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조금 네. 약간 무드가 좀 조용 차분해졌어요. 아 모르겠어. 근데 군대 갔다 온 지 2년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조금 차분해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조금 제가. 잘못된 게 군대 가서 끼가 많이 없어졌어요. 아쉽죠. 죽여놨어요. 멤버로서 아쉬워요. 이게 너무 아쉬워요. 하고 싶은 게 많았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야, 뭔가 또 내재하고 있는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을 거야. 아 그렇게 알겠죠. 아, 뭐랄까 좀 아, 좀 덜 나서도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뭔가 좀 또 다른 면으로 성숙해진. 네네네. 아, 아까 안 그래도 아까 전자드럼 칠 때도 네. 예전이랑 좀 다른 느낌이. 아. 예전에는 일단 음악적 뭐, 성숙도가 올라갔나 봐요. 네. 예전엔 그 드럼도 세팅해서 하이햇이 얼굴보다 좀 나이 그러니까 심벌이 얼굴보다 아래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네네네. 많이 겸손해졌죠. 그럼 혹시 뭐 본인이 찾고 싶은 거 뭐 그런 거 없어요? 하고 싶은 거? 제가 뭐 맡고 싶은 쪽으로. 거 앞으로 아 맡고 싶은 팀에서 맡고 싶은 네, 팀에서 맡고 싶은 거 아 이게 문제야 사실 이렇게 제가 욕심이 너무 없어져가지고 아니 뭐 네. 그런 건 좋은 거예요. 멤버로서 가람 씨가 저희 멤버들의 연예인이 되줬으면 좋겠어요. 아 멤버들의 연예인 끼가 진짜 많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이제 막 프로듀싱을 또 현우가 해가지고 네. 또 재밌는 거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제 네. 아 네네 필수. 구상 중입니다. 작년인가요 그 영화 출연한 게 가람 씨가 아, 저희가 연예인 만들려고 네. 저희가 직접 독립 영화도 만들어서 네, 만들자로 강제 네, 출연시켜요. 그 네, 러디브 오시면 또 보실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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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오랜만에 봤는데 역시 딕펑스는 딕펑스만의 이 분위기가 있고 참 재밌어요. 재미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앞으로가 또 오랜만에 또 봤는데 더 괜히 더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뭐 공연 계획이나 뭐 앨범 계획 뭐 계획들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기다릴 것 같은데. 아 네. 7월에 이제 공연 조금 있고요. 네. 네 지금 예매가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하고 있습니다. 그 공연은 좀 주기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많이 못해가지고 소식들 많이 좀 전해주세요. 네, 네. 오히려 저희가 발벗고 나서 좀 공연 잡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그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무대에서 객석과 이렇게 만나는 객석에 사람들과 만나는 거 이제 막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네 적응기인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이런 상황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딕펑스의 공연을 뭐 객석에서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오늘 뭐 얘기를 좀 더 많이 나누고 싶은데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요. 빠르네요. 아 너무 빨라요. 시한 것 같은데. 아쉽죠. 공연장에서 만나는 걸로 우리 딕펑스. 공연장에서 만나. 공연 예 네, 공연 보러 오세요. 아직 표가 남았다면 꼭 예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어요 딕펑스 여러분들?
아 이렇게 또 오랜만에 라이브 관객분들 앞에서 라이브하고 하다 보니까 아 뭐 옛날 생각도 갑자기 막 나면서 뭐 기도 좀 받는 것 같고 감동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저는 에핏바 이런데 커피에서도 요즘 보면은 앤티크하게들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저는 이런데 종종 찾아서 가는데 아 오늘 오니까 좀 집에 온 것 같기도 하고 아 네 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자리가. 네. 그래서 그런지 너 아까 올라올 때 신발 벗고 올라. 다 신발을?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벗겨질 뻔했어. 네. 아, 그렇게 맞아요. 편했어? 네. 자 재영 씨. 아 저는 진짜 큰 고민이 있었는데 오늘 다 해결한 것 같아서 너무 네. 인사드리고. 아 이게 너무 웃긴다. 네. 이 에픽 카페에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따뜻했어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람 씨. 아 네. 그 정협형님 너무 오랜만에 뵈서 좋았고 아주 자, 네. 자주 뵀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이제. 자주 놀러와요. 관객분들도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공연 때 봐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연 때 봐요 여러분이 되게 인상적입니다. 자 딕펑스 여러분들 공연장에서 너무 멋진 모습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라디오 버스킹 딕펑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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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내드리면서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같이 들을게요. 에러, 에러, 에러.